썸네일. 형왜불 끄고 있어? 나 절대 너가 어둠의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이야. 나 학교 선생님들 무조건 한 번씩 하잖아. 지금 켜져 있어? 네. 지금 켜져 있어. 됐다. 어디 한번 상태를 볼까? 그러니까. 진짜 좀 불안하거든요. 저 20분 불안하다. 전에 일어나가지고 20, 30분 전. 나도 오늘 못생겼다. 형은 always. 근데 지금 약간 오늘 태현이 빼고 다 상태가 안 되고. 왜냐, 괜찮은 거 아니야? 너? 나 지금 렌즈를 아꼈어. 아, 범규도 괜찮네. 범규, 태현 괜찮고. 나 괜찮은데? 그래. 정말요? 나.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던데 이거. 맞아. 원래 갤럭시가 단단해. 진짜 안 부서지. 그렇다고 그걸 실험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아 진짜 내가 갤럭시 몇 번이나 들고 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 아마 지금 제작 오전 10시쯤 됐겠죠? 한국은 지금 오전 10시쯤 됐어요. 맞아요. 10시예요. 월요일 10시. 10시인가요? 월요일이죠. 한국은 지금 월요일 10시입니다. 다들 각자 현생을 살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 주도 화이팅.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게. 지금 딱 출근하고 있겠다. 회사라서 소리 못 듣는데요. 이미 하셨네. 수학여행 가는 중이래요. 수학여행 완전 10년 된 것 같아. 나 수학여행 안 가봤어. 아, 치맥이었구나. 수학여행 안 간 지 10년 됐다고? 지금 수학이 됐지? 본인 10년 전에 몇 살이었는데요? 나 마지막으로 간 게 중1 때였을 거야. 그럼 진짜 그 언저리겠네. 그지. 진짜 10년 됐을 거야. 그때 가는 건 수학여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초등학생 때까지가 이제 수련회고 중학생부터 이제 수학여행이지. 아니야. 아니야. 6학년 때 수학여행 아니야? 맞아. 초6 중3 때 수학여행을 가고 그 전에 가는 건 수학여행이라고 안 해. 고적답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조용. 그 다 학교만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요. 우리 학교 너 지금 경수 좀 무시해? 전 경수중학교 응원합니다. 카이 너무 귀엽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카이 20분 전에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아 재봉기 장발 뭐냐고. 그니까 진짜 뭐야? 뭐예요? 네 지금 너머리야 이거. 네. 아예 다 너머리야? 네. 아 그러네. 엄청 길렀구나.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말릴 땐 진짜 오래 걸리겠다. 아직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저 머리를 좀 예쁘게 말리는 것보다 진짜 드랙이랑 같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금방 말리긴 해. 뭐 저희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VMA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놀라셨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무도 몰랐지. 깜짝 놀랐죠? 이틀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정확히 이틀 남았어요. 여기 기준으로. 저희는 리허설까지 딱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스페셜 게스트 있어요. 맞아요. 연준 초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염색 새로 하신 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귤 같대요. 뭔가 점점 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부러 이걸 노리고 약간 일부러 처음에 진하게 한 건데 생각보다 안 빠지죠. 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나도 이거 거의 흑발 같지 않아요? 너? 거의 약간 형이 갈색 같아. 네? 약간 초록빛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요. 네, 갈색이야. 갈색 아니야. 흑발 아니야. 원래는 진짜? 애쉬 계열이에요 이거. 그게? 저희가 심지어 탈색 한번 한 거예요. 아 진짜? 네. 애쉬라고? 아 네. 탈색을 한번 하고 있어요? 나 탈색했어. 왜? 근데 진짜 왜? 이제 VMA가 좀 한 그래도 한 일주일 전에 있었으니까 색 빠질 거를 생각해서 좀 짙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짙게 돼서 난 오히려 좋지만 더 그걸 불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머리 뜨거운 거 근데 저는 진짜 전 흑발이 너무 좋아요. 나도 흑발 좋아. 흑발이 좋지. 흑발이 뭔가 좀 이목구비가 진해 보이고 좀 사람이 깔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땡큐. 좀 별로 안 깔끔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멈췄지. 안 멈췄어. 아까 댓글에 봤는데 연준이 형 생일 선물 뭘 줄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던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사랑하는 마음? 와. 단품? 좋다. 휴닝이 아! 있어. 네. 저희가 아마 그때쯤이면은 비행기겠죠? 그러면은 우리 연주 씨 좌석으로 비싼 라면 한 그릇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멋진 저쪽 신사분께 네. 나 갖고 싶은 거 있어. 와인 한 잔 드리겠습니다. 와인 한 잔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어. 뭐야? 나 요즘 뭐냐 친구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거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네. 나 LP 갖고 싶어 그랬어. LP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들었을 때 되게 좋은. 아 그러면은 한국 가서 제 방에 있는 LP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LP 판 있어갖고 쓰고 싶구나. 범규 바자회를 하겠다. 너 거의 듣지도 않지 솔직히. 아 저 근데 좀 듣는 편이긴 해. 꽤 들어요. 난 진짜 많이 들어. 오케이 LP 판. 근데 LP가 근데 생각보다 좀 비싼 취미긴 해요, 그렇죠? LP? 네. 그런가? 그러니까 뭐 판 이거 하나 사는데 가격 좀 나가지. 꽤 있으니까 가격이. 근데 그 LP만큼 또 감성 있는 것도 없고. 세네 개 저번에 샀는데 한 번에 몇십 이렇게 나와. 생각보다 소리도 깨끗하게 나오더라. 안 지지직거리고. 맞아. 근데 그 딱 돌려놨을 때 처음에 지지직거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뭔가 생각보다 덜 지지직거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 좋아. 그리고 이 감성 사람들. 티야? 나도 F야. 다시 해봐. 형 약간 형 지금 약간 좀 F 호소인 같아. 어? F 호소인 같아. 나 원래 T랑 F랑 반반이야. 근데 원래 뭐든지 이제 T랑 F는 이제 좀 적절히 섞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알지? 네. 성격 좋은 거. 아, 아닌 사람은 성격이 안 좋다. 누구 T랑 F 섞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반 안 섞여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다. 어 누군데요? 실명 공개해 주세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 모아분들 중에서 있을 수 있어. 와 T랑 F 섞여 있는 모아들은 성격이 안 좋다? 이거 역을 돌린 거는 뭐라 하려고? 아무튼 VMA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열심히 해왔어요.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저희 미국 와서도 계속 연습실 대실해갖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일도 해요. 네, 내일도 맞아요. 연습하러 갈 거예요. 내일도 아니타랑 같이 연습하고. 댄서들이랑. 네. 아, 댄서들 너무 잘해. 아, 댄서들 너무 잘해요. 맞아요. 맞아. 실제로 저 연습생 때 막 이제 안무 영상 따고 이럴 때 보던 댄서분들이 같이 들어가고 좀 신기했어요. 이젠 이분들과 함께 무대를 하는 거.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봐야지 그걸 느낄 텐데. 근데 너무 아쉽네. 아, 맞아. 그것도 아쉽게. 뭐 이제 저희 또 이제 곧 있으면 컴백하니까. 네. 또 여러분들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 콘서트 또 한번 하잖아요. 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빼놓지 않았다고. 공지 나가죠. 이번에 우리가 어디서 했었죠? 그 잠실에. 저희 고척입니다. 고척. 그래, 그래, 그래. 고척도 저희가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네. 드디어. 신기합니다. 가끔 이제 연말에 뭐 있으면은 가긴 했었는데 저희 앙코너는 또 처음이니까. 그죠 그죠. 맞아요. 최초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앙코너를 또 고척에서. 의미 깊다. 또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서울로 왔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게 정말 액트 스윙 미라지 피날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서울에서. 그래서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저 뭐예요? 슬로건. 점점 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마지막은 알아요? 점점 올라가는 거? 내려가나? 올라가나? 올라가나? 올라가죠. 올라갔었어. 근데 그 우리 뭐야 표인가 뭐 그것도 원래 좀 안개가 엄청 많았다. 안개가 점점 개는 거래. 오, 예쁘다. 저희 슬로건 되게 예뻐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스포할 게 아직 없기는 해요. 네, 맞아요. 뭐 첫 콘이랑은 조금 다르긴 할 수도.
나 잠시 어떤 거에 대한 스포를 말씀하시는 거야? 나 VMA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VMA인 줄. 아 VMA 스포야? 난 서울 코너 얘기한 거긴 한데. 뭐 VMA 스포 뭐가 있지? VMA. 아 근데 뭐 정보가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할 기회가 없네. 근데 뭐 댄서분들 쓰는 것도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겠네. 그치 원래 그거 몰랐으니까. 근데 원래 이런 거는 딱 모르고 있다가 봐야지 뭐 있어. 저희 댄서 한 550명 정도 그냥 550명? 저희가 안 보여요. 내가 어 찾아봐라 이거야. 잘 찾아보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감으로밖에 못 찍어요. 네. 찾아야 돼요. 전 찾기 쉽겠다. 그렇네. 네. 저도 찾기 쉽겠다. 네. 그래서 찾지 못하게 하려고 주황색 머리의 댄서분들과 노란색 머리의 댄서분들을 섭외했어요. 바둑두냐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의 정수리를 알 수도 있으니까 정수리 보고 찾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진짜 멋져요. 진짜 멋있고. 얘 노래도 좋았는데 안무까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서프라이즈 하나 더. 사실 안무가 없어요. 맞아요. 댄서분들은 쓰지만 안무가 없어요. 저희는 중간에서 리듬만 다 이렇게. 네. 그래서 다섯 명이 모두 만족하는 퍼포먼스가 나왔어. 아, 맞아요. 네. 땀이 안 나왔고. 저희가 이 안무를 정확히 한 번 레슨할 때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춤을 췄는데 땀이 한 명도 안 났어요. 손가락은 조금 아팠어요. 여기 굳은 살이 베기더라고요. 나 이거 안 나. 이게 왜 안 나? 모르겠어. 나 이거를 야 아니 어떻게 이거 하는 거야? 고인물들 여기 새끼손가락에서 따다닥 치던데 난 그 두 개로 밖에 안 돼. 어떻게 나오는 거지? 내 손이 좀 이상한가? 근데 이거 그거 있죠? 춤출 때는 없어. 이거 춤출 때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전 이거 항상 실제로 쳐요. 나도 이렇게 쳐. 난 치는 척해. 소리가 안 나서 무음이야. 실제로 치면 뭔가 좀 더 해지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칠 때가 더 많아. 맞아. 손 안 아파요? 아, 별로 안 아파. 그냥 시원해. 왜 안 나오지? 나 이렇게 맞지 않아? 난 얘가 뭐 이렇게 해서 해보려는 줄 알았어. 뭔가 좀 다를 아, 딱 알려줄게. 이렇게 잡아봐. 하고 이 손가락으로 마찰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여기를 친다고 생각해. 어, 그 사이에 딱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 어, 여기에 딱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좀 더 잘 나. 응. 이렇게 어디야? 나도 저렇게 잡아. 응.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좀 더 안쪽으로 잡아. 어, 그래? 난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형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쯤에서부터. 이거 쓸데없긴 해. 쓸데없긴 해. 나도 이거 춤출 때 말고 쓴 적 없어. 근데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안무 댄서 안무 선생님들 이거 다 자치는 거. 맞아. 이거 못 치는 분들 본 적 없어. 이거 다 자치죠. 맞아. 이걸로 뭔 그 카운트 쓰시고. 야, 앉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머쓱. 글쩍글쩍. 거의에 해당하시는. 나 이거랑 휘파람 안 돼. 진짜? 휘파람 안 되는 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해봐. 어, 뭐야? 면치기 하는 줄. 뭐야? 근데 나도 휘파람 불 줄 몰라. 에? 놀랄 일이야? 해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에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혀를 이렇게 마는 느낌이에요. 혀를 이렇게 마는 거. 말고 그 사이로 공기를. 너는 마시고 있잖아. 마시는 소리 아니었어? 뱉는 소리인데. 아 근데 둘이 마시면서도 소리 나. 이제 보통 뱉어야지. 어, 잘 나오네. 음정 미쳤다. 아, 이럴라고 들어온 게 아닌데. 아무튼 네. 멋져요. 그리고 10월에 네. 앨범도 나옵니다. 아,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축복을. 자, 스포 하나 해도 될까요? 뭐요? 저는 진짜로 이번에 나오는 앨범이 진짜?
제가 데뷔하고 나온 앨범 중에 제일 좋아요. 저는 진짜 항상 우리 앨범 퀄리티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이번 앨범은 퀄리티가 퀄리티인데 그냥 취향이 그냥 미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 라이브 때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할 수 있는 장르도 뭔가 좋게 만들어 버리는 뭔가 그런 힘을 가진 앨범이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 입이 근질근질해. 네. 우린 다 들었는데 그게임에서 하는 곡도 다섯 명이 약간 다 최애가 돼버린 그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 노래 딱 처음 들었을 때 딱 대일거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약간 다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너무 드는 노래라서 기대해 주십시오. 얼른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남았어. 맞아. 한 달 진짜 순식간이네. 지금 이거 나가고 한 달이네. 우리 한국 가면은 그때 이제 컨셉 거네. 포토랑 이런 거 나오고 순식간이야. 게임이 끝나고는 진짜 정신 없을 거예요. 컨셉 포토는 그냥 컨셉 포토 장난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잘 나왔어. 아, 나 억하냐? 왜? 시차적으로. 그러니까 잠이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돼. 어떻게든 샜어야지. 안 돼. 내 성격상 피곤하면 그냥 바로 자야 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찡찡거리지 말고. 괜찮아? 꽤 아팠겠다. 잠이 살고. 내일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다. 내일 같은 날 맞춰야 돼. 너 오늘도 잤어? 힘들겠다. 응. 언제까지? 30분 잠까지. 진짜? 네. 몇 시에 잤는데? 몇 시에 잤지? 나 12시부터 계속 깨어있다가 미쳤다. 오후 3시에 난 12시까지 깨어있었다고? 망했네 그냥. 넌 거기서부터 그냥 망했어? 밥은 먹었어? 밤 12시부터 새벽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후 2시까지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고 잠시 이제 좀 늦잠 자고 이제 축잠이 돼가지고 딱 8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제 위전팀 이제 한 분께서 웃으면서 딱 휴닝 씨 하면서 계속 잤어요.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신나는 말투로 둥지를 사는 거지. 둥지를 찾는 거지. 와, 큰일 났네. 깨우셨어. 나 진짜 이 학년 좋아한다. 나 그냥 첫날부터 시차하고 적응이 됐어. 아 근데 너무 부럽다. 나 적응은 됐는데 중간중간 좀 졸려갖고 그냥 눈만 부수고 자잖아. 제가 봤을 때 저는 한국 가기 직전에 이제 시차 적응할 거 같아요. 그럼 진짜 망하는 거야. 진짜 가서도 힘들어. 진짜 망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고생한 거. 걱정하지 마. 한국 간 다음에 금방 런던으로 가니까. 아 맞네. 걱정하지 마. 그래 괜찮겠네. 시차 많이 차이 안 나겠지. 뭘 왜? 아니 이 형 눈빛이 뭔가 좀 이상해. 왜? 우리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이 눈빛이 좀 기분이 나빠. 좀 눈빛이 너무 음침해? 아니 뭔가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모르겠다. 조금 나쁘려고 해. 안경 자꾸 써달라고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방금 아까 써봤거든요. 그럼 좀 쓰고 들어왔어요. 예, 여기 라이브가 약간 안경이 좀 안. 왜 했는지 알겠어. 스폰지밥 같다. 그 스폰지밥 해파리 잡을 때 그 안경 쓰기. 실물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화면에서 여기가 유독 좀 안경을 쓰면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아마 한번 보자 화면. 실물은 괜찮거든. 맞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다시 낀다. 자신도 얻었어. 저도 오늘 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시차 적응을 좀 못해서. 나랑 새벽에 신나게 놀자. 난 잘 건데.
내 자리에 앉을 건데 나만 네. 나만 당할 수 없잖아. 억울하잖아. 형이 또 낮잠 잔다는 생각으로 또 잡아. 아, 아닐 것 같아. 넌 글러먹었어. 아, 근데 내일은 어차피 중간에 어 내일은 어쨌든 시차적으로 맞춰야 되네. 맞네. 아 그렇네. 어느 정도 되긴 하겠다. 이랬는데 무시하고 도중에 자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스케줄이 없을 때도 적당한 시간에 알람을 좀 맞춰놔야 돼. 아 맞아. 아 알람 맞춰둘 걸. 방금 잘 때도 안 맞췄죠. 안 맞췄어. 너는 항상 피로할 땐 안 맞추고 안 그러니까 피로할 땐 알람 맞춰. 맞아. 알람 맞춰. 맞아. 의미 없어. 이상한 시간에 계속 알람이 울려.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번 잠이랑 한번 잘 싸워볼게. 좀 파업을 좀 해볼게. 자면 안 될까라고. 아, 저 이거 출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놨는데 알람 울린 거? 알람이 막 울리는데 제가 그 최대한 시끄러운 걸로 해야 깨니까 이제 풀 볼륨으로 해놓고 닭 울음소리로 해놨는데 귀여워 이런 소리 나는데 갑자기 휴닝카이가 막 제 가방에 그 귀에 대더니 형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라고 좀만 조용히 해봐 이따 줄 서서 끌 거야 라고 딱 줄 서자마자 가방 열어서 꽂는데 1분 단위로 계속 맞춰놔갖고 어쩐지 어 계속 울리 한 명이 껐는데 계속 울리는 거야. 한 열 번을 껐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 너무 민망해갖고 간절했구나. 어. 좀더 열심히 일어나려고 했고. 여러분들도 BMA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어, 그 그러지 않을까요? MTV에서 송출되지 않나? 아마 라이브로 송출될 거예요. 꼭 봐주세요, 여러분. 한국은 몇 시에 일어나? 한 아침 이거 열심히 8시 9시쯤 하지 않을까? 와, 저 진짜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같아. 워낙 변수가 많았어가지고 아, 맞아요. 많았지. 변수가 많았어. 이번 앨범은 진짜 변수의 변수였지. 그만큼 잘 되리라.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앨범 준비 과정이 진짜 순탄치만은 않았어. 아, 진짜 녹록치 않았어 진짜.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 이번 앨범 좀 신기했어. 어, 나 좀 신기했어. 오히려 계속 걱정 나는 뭐 그랬지. 뭔가 되게 뜻한 대로 정말 되지 않았던 앨범이었는데 결과물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은 진짜 기네. 춤출 때가 제일 짜증나.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아 머리? 어. 아 인정. 아 맞아 불편해. 머리 길면 춤. 나 한참 머리 길렀을 때 진짜 모자 없으면 춤은 없었어. 근데 여기서 또 모자 쓰잖아요. 이게 옆머리가 좀 옆머리도 다 길잖아요. 아 이게 딱 쓰면은 이게 슈퍼마리오처럼 이렇게 딱 튀어나와 이렇게. 아니 그거는 너가 안 넘겨서 그래. 아니 아니 너 넘겨도 그렇다니까. 너가 깔끔하게 안 넘겨서. 아니 난 그런 날로까지는 안 넘기긴 해. 난 그것까지 넘기거든. 너 안 넘겼어. 네. 잘 넘겨봐. 네. 아 뭐 빡 쓰면 돼. 꽉 조였어. 그래. 아 헤어밴드를 오랜만에 낄까 했는데 거기 생각까지만 가고 행동으로 가진 않았어. 요즘 다른 재선 되게 많이 쓰는데 나랑 동기는 캡을 거의 안 써갖고. 맞네. 맞아 맞아. 아 그게 안무레슨 할 땐 편하거든. 근데 안무레슨 끝나고 딱 벗으면 이제 좀 되게 너무 별로여가지고 이렇게 눌리잖아 이렇게. 맞아 그렇지. 맞아요. 아 또 이제 아니타 팬분들께서도 저희랑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어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브라질 팬분들 많이 땡큐. 사랑합니다. 나 진짜 배웠었는데. 나 누군데? 아니타가 가르쳐줬나? 진짜 알려줬네. 기억이 나지 않아. 오. 그렇군요. 어,
우리 히딩카이 어떤 댓글을 보고 그렇게 리액션을 했어요?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휴자라. 아 은희한인 줄. 없는 댓글 읽는다. 아니야 아니야. 리액션 해주는 거야 이렇게. 다들 이렇게. 휴니는 떨리니? VMA. 나? 어. 다른 의미로 떨린다고요? VMA도 좀 여러 변수가 좀 네, 많았어요. 리허설이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리허설 하고 나서 와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뭔가 바뀐 것도 많았고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잘 해야 하니까 그치. 저희는 결과를 잘 보여드릴 거고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네. 이겨내야 비로소 맞아요. 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은 좋겠지만 없으면 좋겠잖아. 그래야 또 성장하는 거지. 어떤 댓글 보고 그런 리액션을 했죠? 맥보이즈 트래킹 뭐야? 그러니까 아 그거요 그거 그 저희 롤라팔루자에서 저희 떨차들 하고 있는데 둘이서 그 무대 뒤 그 옆에서 트래킹 했던데요. 그래요? 아 그거? 아 그래? 아, 봤어 봤어. 안 봤지 않아? 오. 아니 봤죠. 멋있지 아니 귀엽던데 내가 했다고? 나 잘했으면 하는데 내가 떨쳤는데 안 썼어. 제가 트워킹 겁나 했어. 제가 트워킹을 못해요. 근데 어려운 트워킹도 잘해요. 너무 신기하게 등 워킹. 등 워킹 이렇게 머리가 추가되는 머리 워킹 파워풀하긴 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딸랑딸랑 또 뭐가 있지? 여 런던 콘서트에 온다고 2주에 보자고 하는 분도 있네요. 처음 가요. 저도 처음 가요. 런던 진짜 너무 궁금해. 유럽 너무 가보고 싶어. 런던은 몇 시간? 유럽이 처음이야. 런던도 한 20시간 걸려?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돼. 열 몇 시간 걸리긴 하지. 진짜? 그죠. 어우 좋은데? 짜겠다. 환승 해야 되나? 열 몇 시간 걸린다. 환승은 안 할 거야. 그 정도? 아, 그래? 한 번에 가? 아, 근데 나는 비행기 안 좋아. 난 한 번에 가면 난 좋아. 난 비행기 그냥 잠만 자가지고. 그러니까 난 비행기 안 좋아. 되게 기내식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되게 좀 소소하게 행복해. 나 진짜 진지하게. 안 깨우시면 난 진짜 내가 몇 시간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럼 내가 깨울게요. 두 시간 단위로 깨울게요. 그렇게 가죠? 시차적으로 최대가 6-7시간인데 나 신기해. 나 최대 4시간이에요. 진짜 적게 못 자. 그러니까 이게 밤을 새고 가야 된다니까 맞지?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도 안 돼. 저희 미국에서였나? 그때 미국에서 자카르타 넘어갈 때였나? 우리 22시간 걸린 거? 저 그거 그냥 풀로 잤거든요. 자카르타 미국에서 맞죠? 맞아요. 미국에서 1분 들렸다가 나 그거 풀로 잤거든. 비행기에서 나는 그때가 너무 헬이었어. 그 칠레 왔다 갔다 할 때 그 이제 한국 비행기가 아니니까 맞아 난 원래 영어라도 보면서 했는데 영화도 다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잠도 안 와갖고 10시간 거의 뜬눈으로 왔어. 나 칠레 때도 그냥 잠만 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멀었다니까.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보통 연진이 형이 내 옆에 앉으니까 아마 많이 볼 거야 나사는. 뭐? 전 진짜 죽은 거 같아. 범경은 나 진짜 누가 있나 싶어. 뜨기 전에 자. 맞아. 나도 이번에 미국 올 때 얘랑 나랑은 진짜 1분도 안 자고 밤샌 다음에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랑 나는 이제 그냥 뜨기 전에 나도 잠들었다가 이제 승무원분께서 지금 2시간 남았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밥 못 먹으신다고 깨우셔갖고 먹었는데 나 이유를 알겠어.
그 겨울잠 끝난 곰들이 왜 폭식하는지 이제 알았어. 밥 두 개 먹었어. 밥 봤어요 형? 봤어. 두 개죠? 아니 내가 다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승무원님 불러갖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달라고 먹고, 근데 옆에서 연준이 형이 라면을 먹는 거야. 라면까지 먹을라 했는데 그것까지 먹으면은 이게 조금 VMA 차질이 갈 수도 있겠다. 조금 그거 두 개 먹었는데도 다 안 차더라고. 그래서 이게 막 13시간씩 잠들다가 일어나니까 와 배가 너무 고프더라. 나도 연준이 형 그 라면 먹는 거 보고 아 나도 시켜 먹을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나도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야무지게 먹는 거야. 연준이 진짜 맛있게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 아, 그 맛있어 그 라면. 라면 맛있어. 그 막 북엇국처럼 그 찢어주잖아. 맞아 맞아. 넣어주시고 그 물 좀 적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어 진짜? 어쩐지 약간 조금 그 맛이 좀 약한 느낌이 없지 않거든. 약간 미미해. 물 좀 좀만 해서 해주시면. 맛있어. 아 부럽다. 뭔가 죽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좀 있네. 야한데? 이번에 아, 비행기 바지예요? 팬티 아닙니다. 비행기 내릴 때 승무원분께서 아 연예인이세요?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혹시 어떤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랬는데 투모로우 뭐라고요? 아 근데 나 진짜 그때가 제일 난처한 순간이야. 진짜 무슨 그룹이 뭐냐고 할 때 나 진짜 나도 100번 고민해. 그래서 투모로우네? 이러셔가지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이해 못 하셨는데 아 네 응원할게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요가 아니라 아 네 잘합니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우리 팀 이름을 물어보면 고민을 해. TXT라고 할까 투바투라고 할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할까. 근데 이제 풀네임으로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중 8구는 한 번에 이해 못 하시지. 그렇지. 이 공항 에서도 저희는 항상 그 비즈니스 하러 오는 비자를 발급받고 오는 거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뭐 하러 왔냐? 그럼 뭐 시상식에 왔다. 그러면 아 네가 아티냐? 그렇다. 아 그럼 너네 그룹 이름이 뭐냐? 그럼 저도 그때서도 고민이 될 뻔해요. 뭐랄까 사실 해외에서는 약간 TXT로 많이 불러주시니까. 맞나? 맞죠?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해외선 TXT라 해. 그죠. 이 그룹 이름도 설명을 빡센데 연예인이에요에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것도 살짝 맞아, 맞아. 민망해. 어, 민망해. 맞아. 왜 연예인 된지 우리 5년 차인데 5년 차 맞나? 맞아 맞아. 아, 아직도 연예인 같지 않다. 아직도 약간 길 가다가 뭔가 내 사진 붙어 있고 이러면 조금 되게 민망하긴 하더라고. 민망하다기보다 좀 신기한 것 같아. 아직. 어, 좀 약간 되게 부끄럽던 거. 난 멤버들 사진 보면 좀 웃긴데. 그건 나도 그래. 어. 우리는 뭐 그냥 거의 친구니까. 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귀여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그런 댓글 있었어? 있었어. 네 머리는 건강하니 연준? 저요? 네. 건강하다고 아, 하네요.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건강하다네. 네. 형도 이거 맞구나. 아 맞아요. 모아공 새로운 버전 나오는 거 알아요? 아 궁금하네. 저희가 아직 못 봤죠? 어. 저희도 아직 못 봤거든요. 새로운 디자인을. 번쩍번쩍했었는데. 못 봤지. 응. 맞아 몰라. 우리도 몰라요. 이게 약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바뀌어. 디자인이 바뀌어. 외형이 바뀌어. 좋다 좋다. 와우. 좋다고? 기존 게 별로였다는 거. 아니 별로인 건 아닌데 살짝 아쉬웠던 거지. 어 솔직히 나도 조금 뭔가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쁘지만 좀 더 예뻐질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뭔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난 계속 그 생각하긴 했는데 막상 바뀐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다. 섭섭하긴 하지. 올해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아니 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 갑자기 조금 뭔가 모아보면 정들었는데
아, 다 다들 아쉬워하는 중. 아, 떠요, 아쉬워. 아쉬우시대. 우리 보여주겠지 먼저. 우리한테 먼저 브리핑 해주시지 않을까? 저 이게 거의 데뷔 때부터 쭉 함께 했으니까 아마 그죠. 아쉬워 하시고 궁금하다. 예뻐서 이렇게 봤었지. 범규 사 방법이 있어요. 예전 거랑 새로운 거 둘 다 이제 들고 들고 이제 그러면 콘서트 가서 이렇게 다 같이 호환해 주는 거를 기존 것도 같이 해줄려나? 해주지 않을까요? 예, 해줘야지. 해주겠지. 모아봉 산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저런. 근데 그게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플이에요? 그 호환시키는 게? 콘서트에서? 나도 모르겠다.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그 막 앞에 안내하던데 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게 있겠죠. 뭔가 그렇게 딱 설정해야지 다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어플이래. 거기다가 좌석번호 입력하고 그런 거겠구나. 호환을 아 뭔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은 약간 그렇게 되는 건가? 뭐 좌석번호를 입력해야 돼. 그 모양이 더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 어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원래는 어플이었고 이젠 자동이야. 아~ 오~ 오~ 벌써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단 말이야? 진짜 세상 좋아졌어. 신기해. 뭔가 점점 좋아져. 우리는 모아찾기 보거든. 우와 모아찾기 보고 우와 이랬는데 정말 좋아졌다 세상. 맞아. 뭔가 새로운 거 생길 때마다 좀 신기해요. 연습 때부터 그랬어. 막 이렇게 누르면 옆에 있는 음원봉이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다른 아이돌 아티스트 분들 응원봉이 너 있어? 그런 개념이? 모르지. 그건 나도 모르겠는가. 내가 내 기억상으로는 이거 뭔가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우리도 사실 그때 브리핑 들었을 때 어따 쓰지 그거 모아적기 모아들 그냥 모아들끼리 신나는 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잘 쓰죠. 맞아. 공방 오면은 계속 생각나잖아. 공방도 곧 하겠네. 그러네. 이제 공방 곧 한 달 후면 하겠네요. 2024년부터는 기존 모아봉 후원 안 된대요.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건 좀. 지금 23년이지? 네. 내년. 거기 몇 시야? 여기는 이제 10시 돼가는 중. 응. 저녁 10시야. 9시 몇 분인데 곧 10시 될 듯? 오. 그러네. 이제 2024년도 3개월 남았네. 와 진짜 시간 진짜 내 말이야. 정말 빠르다. 순식간에 가. 아마 순식간에 걸려. 지금 9월이야. 저희 지금 돌아가서 앨범 내고 활동하고 앙콘 하면은 끝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의 올해 끝났어. 와 나이 만으로 바뀌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놀래야 되는데. 내년에 26이었으면 연준이 형 한 눈 세 번 깜빡하면은 30대 되겠네. 그러니까. 오, 오 신기해. 와 나한테 30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내가 봤을 때 연준이 형 18살이었는데 맞아. 내가 봤을 때 19살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5살이야. 지나가면서 한번 봤어. 일찍 만났다. 애기 때 한번 5살? 너 그때 한국이긴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와이에 있었겠는데? 아니야 얘 아예 중국이에요. 맞아 중국에 있었어. 애기 때 지나가면서 한번 봤었지. 귀엽더라. 중국에 가본 적이 아, 나 한국에 잠시 왔을 때 지나가면서 왔을 수도 있겠다. 그치, 지나가면서 혹시 모르지. 그때 얘 까까머리였잖아. 까까머리였지. 귀여웠어, 아주. 다섯 살 다 까까머리였고.
머리가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다 밀려버렸어. 화끈하시다. 결단력 있으시다. 그럼 한 몇 번 더 그랬어. 계속 깎았어요. 와, 밀지 말라고 다 그렇게 밀어버린, 아 깎지 말라고 다 밀어버린 건데 그런 게 장난 몇 번 쳤었어. 왜 그랬을까? 네, 그래도 그때 밀린 거면 귀엽죠. 전 중학교 돼서도 밀린 애들이 있었어요. 말 안 들어서. 나 말 안 들은 적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밀린 아, 근데 아버지 밀렸구나. 나, 아버지가 밀어줬어요. 아니 그냥 아 아빠가 이제 제가 머리가 좀 길니까 내가 미용해 줄게 하면서 쓱 조용히 말 없으시더니 다 밀어줬어. 그 상태로 한국 왔어. 죄송했으니까 적당히 이제 해주시려다가 어? 어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왜 안 모른다 하면서 낙서보단 백지지라는 마음으로 어.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초기에는 나 어 머리가 없었어. 너 어렸을 때 미용실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잘라주시면 진짜 학교 가기 너무 싫었는데. 어어 너무 많이 잘라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런 걸 신경 안 썼어. 아 진짜? 어. 그냥 더 짧게 자르면은 어 그냥 더 시원한 거고. 어. 난 짧은 거보다 긴 게 더 좋긴 했어. 난 진짜 내가 너무 그 짧게 자르셔가지고 막 울상돼가지고 집에 막 씩씩대면서 가면 엄마가 드디어 좀 자른 거 좀 잘라왔다고 드디어 통닭해 왔다고 너무 이쁘다고. 어. 그때부터 미용실 가면 저는 이거 머리 되게 자주 자르러 올 거니까 진짜 조금만 진짜 정리도 아닌 만큼만 잘라주세요 라고 해야지 내 마음에 되게 잘라지죠. 초인 때 막 그렇게 짧게 자르면 맨날 그 후드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 나는 옆머리 맨 처음 낼 때 막 3mm, 6mm, 9mm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 몇 mm로 해드릴까 하면 뭐가 제일 짧은 거예요? 3mm 이런 걸로 했어요. 저 투블럭 하고 싶다. 투블럭 편하지. 사람 3번 나네요. 어린 때 투블럭 맨날 하고 다녔는데. 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응. 형 했었어. 진짜? 웬만한 남자들은 다 했었을걸? 웬만한 남자들은 네. 다 했었을걸? 형 했었을걸? 내가 봤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난 태어나서 투블럭 껴본 적 없어. 저런 것도 약간 투블럭 스타일이야. 이 옆머리 그냥 옆머리하고 뒷머리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 네. 그럴 수 있지. 나 약간 두상이 투블럭 하면 안 되는 두상이야. 맞아 맞아. 왜 공감해 줬는데. 왜 나 F잖아. 저 저런 게 F 아니야. 아 휴닝이도 그 머리 잘라왔을 때 이뻤는데 처음에. 맞아. 그 연생 때 그 형이 엄청 놀렸잖아. 나. 아니 아니 우리 같이 숙소 사는 형이 엄청 놀렸었어. 그 머리. 그랬어? 자른 거. 너무 짧게 잘랐다고? 진짜. 이번 앨범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컨셉 포토가 뭐야? 뭐예요, 나들? 몇 번째 거예요? 몇 번째 아 몇 번째라고 해야 되지? 그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지금 매칭이 안 돼요 사실. 아 이거 인가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냥 몰라요 이랬는데 진짜 몰라요. 몰라요. 아 그때 설명한 순서 아닐까? 아, 그게 뭐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약간 그냥 뭔가 어두운 비밀인데 나한테도 비밀이야. 나 확실하게 있는데 그게 아마 웨인일 텐데. 네 맞아. 아 그럼 둘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네.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거? 메인. 메인. 아 메인 거? 메인 거랑. 메인 거가 제일 처음에 찍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 아 아니야. 메인. 맞아. 아니야. 맞아 임마. 아, 아니야. 너가 알겠어 내가 알겠어. 아니야 메인 다른 거야. 맨 처음 찍은. 아니야 메인이 최 맨 처음 찍은 거 맞아. 어, 맨 처음 찍은 그래? 게 메인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컨셉을 다 찍지 않았나? 맞아 맞아.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메인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어, 어 그래. 맞아, 맞아. 메인이 두 번째 거야. 응? 메인 두 번째 거야. 아 첫 번째 거를 같은 날 나한테 찍었나? 기다려봐. 아니야 메인 그러니까 잠깐만. 첫 번째 거. 잠깐 아 맞아 메인이 두 번째야 나 기억. 메인이 두 번째야? 메인이 두 번째야. 번째야. 아니야. 맞아 두 번째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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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써줄게. 메인이 어, 안 보이게 맞아 안경 벗어! 아니야
메인 두 번째 맞아. 맞아. 아니. 어. 이게 두 번째야.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거. 아니야, 이게 이틀날에 찍은 거였어. 이게 이틀날에 찍은 거. 두 번째 찍은 거. 그게 메인이야. 아, 근데 다 똑같아. 두 번째야. 왜 첫 번째 찍은 게 뭐야? 이게 첫 번째 거. 찍은 거 이거. 어, 첫 번째가 이거 맞아. 첫 번째가 이거야. 세 번째가 이제 이거. 세 번째가 왜냐면 그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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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을 가 있었잖아. 맞네, 맞네. 근데 나는 처음에 찍었을 때는 이 두 개, 두 번째랑 세 번째 게 좋았는데 결과물 보니까 첫 번째 게 난 좋았어. 그럼 순서가 이렇게야? 어. 이건데 이게 메인? 어, 어. 하고 그 어, 맞지. 어. 이건가? 너 이거 들어간 거야? 아. 어, 맞아. 아, 나는 이거 빼고 다 좋아. 왜 왜 이건 왜 빼? 나도 잘 나왔는데. 아니 난 진짜 내 시간대가 진짜 고통이었어 그냥. 아 왜냐면 그때 맞아 그 말도 안 했어. 왜? 더워서? 아니 저 그냥 아예 눈을 못 떴다니까 그냥. 아, 그날 아 맞아 그때 진짜 더웠어. 맞아 기억나. 전 진짜 이러다가 없어. 내 몸이 익겠구나 싶었어요. 나도 이거 잠시만 근데 아니 근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말씀 해도 몰라 사람들. 이렇게 있어도 몰라.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근데 하여튼 진짜 잘 나왔어. 봐도 몰라 이거. 솔직히 다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왔어 진짜. 되게 소외감 느끼겠다.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거 다 같이 떠들 날이 오니까. 모든 컨셉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 이렇게 막 떠들어 잘 말해 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 빨리 근데 이번 컴백은 되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난 늘 컴백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어,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희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이제 이번 활동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노래도 너무 좋고. 왜 멈췄어? 뭔가 어 얘 포즈 딱딱 잡는데? 범기 형? 응? 나가도 들어올까? 멈췄어. 어, 너 나갔다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아, 잠시만. 어디 갔어? 니? 멈췄어? 우리 것만 멈춘 거지? 아니야. 어, 우리 모니터링 게 멈춘 거야. 그렇지. 재범기 손 그만 물어뜯어. 손 뜯어요? 응. 어, 아니 앙콘 드레스 코드? 우리도 이거 하자. 앙콘 드레스 코드? 그런 거 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 이거 개인 라이브 때 얘기했었는데 약간 응. 상의 색깔을 다 맞추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템 하나 이렇게 뭐 겨울이니까 장갑 혹은 목도리 뭐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아. 색깔 딱 맞추거나 응. 약간 뭐 목도리나 장갑 같은 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상의 색깔 맞추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겨울이면은 패딩을 입고 오잖아. 그럼 패딩 색깔을 검정색으로 맞추죠. 아니 근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울 수도 있어. 너무 많고 우리 뛰잖아. 어 더울 수도 있어. 아니 형광조화 맞아. 그냥 우리 상의 색깔로 있어. 딱 그냥 굳이 패딩 말고. 아니 모자를 하자. 아니 뭐 아니다. 모자면 시, 아, 뒤에 시야 가릴까 봐. 모자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상의 색깔을 맞추려면 뭘로 맞추는 게 좋겠냐. 그럼 그거 하죠. 겨울이니까 이거 루돌프 코 이거 하나씩 다 달고 있어요. 어 괜찮다. 좋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소리 지르는데 와! 바로 기강. 휴닝카이야 우리 앙콘 하면은 드레스 코드를 무슨 색으로 맞출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 드레스 코드? 어. 아니 저 겨울이니까 빨간색 초록색 할까 약간. 나도 저 얘기했었어 개인 라이브 할 때. 겨울이니까 빨강으로 맞추는 거. 빨강이나 초록이나. 어, 빨강이나 초록. 어. 그러니까 둘 이 중. 크리스마스 색깔이요? 아, 홀리데이 색깔이요? 네? 아, 아니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 교복이 그런 색이었나? 하나로 맞추는 게 제일 예쁘지 않을까? 근데 겨울이라서 빨강처럼 섞여 있어도 뭔가 겨울 느낌 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로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흰색까지 더해버릴까 그냥 세 개로? 굳이 하면 빨강하자. 그치, 빨강이 낫지 않을까요? 빨강하자. 근데 빨강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뭘로 해도 좀 그러지 않을까? 형 그건 아니죠. 아니 봐봐 싹 다 흰색으로 입고 있어. 그냥 아무 옷으로 하자 드레스 코드. 아
나도 그냥 검정색 패딩으로 하자고요. 아 그러면 너무 어둠의 군대는 그럼 형이 눈을 붙고 하자고요. 형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10장짜리 PPT로 준비해서 발표하세요. 그래 나 형님 투표를 받아보자. 자자 색깔을 하나씩 말해봐. 자자 의견 있는 사람. 자자 나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형광주황이요. 지금 제 머리 색깔. 1번 형광주황. 너 아 그럼 빛반사가 되면 눈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우 찡찡이. 저는 핑크색이요. 너 무슨 색? 핑크색이요. 자 2번 핑크색. 그리고 3번 빨간색. 레전드 핑크. 너는? 없으면 없어도 돼.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 너는? 그때 눈도 오는데 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다 같이 하면 좀 무섭지 않을까? 근데 일단 받아드릴게. 그러면은 여기 네 개 중에서 골라주세요. 자자자. 더 후보는 없어요. 근데 무조건 여기 하나 잡고. 1번 형광주황, 2번 핑크색, 3번 빨강색. 다들 4번, 핑크라고 하는데요? 하얀색. 자자 해볼게요. 5번 그냥 비니. 비니? 근데 비니 하면 뒤에 사람 안 보일 수도 있어. 비니인데? 아 근데 비니요. 그걸 실내에서 계속 쓰고 있기가 좀 덥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3번이 맞네요. 그죠? 자 다들 와서 직접 확인해봐요. 3번이 3번 뭐예요? 빨간색이요. 2번이 핑크도 많은데? 은근 많은데? 그래요. 1번은 없는데? 1번 아무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테니까. 2번 근데 핑크색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핑크하자. 아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괜찮으면은 뭐 핑크색 할게요. 핑크 렛츠고. 근데 저희가 뭔가 의견을 바꿀 일이 있으면 다음 라이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핑크 드레스코드 핑크. 네, 다들 핑크색을 좋아하네. 아 핑크 예쁘지. 핑크. 오케이 그럼 일단 핑크로 핑크. 일단 핑크로. 네. 네. 그럼 상의 아무거나 핑크색으로 입고 와보는 걸로. 네. 다들 저녁은 먹었어요? 우리? 나 멤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 못 먹었어요. 아 못 먹었어요? 네. 치킨 먹었어 치킨. 저도 치킨 먹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둘 만났잖아. 네. 밥 풀어 가서 막 만났거든요. 아까 그 삼각김밥도 있었잖아요. 그 맛이 다 그 티나 마요. 티나 마였다며 번개 스프. 뭐야 왜 다 티나 마요? 하나씩 다 들어보면서 왜 한 열 개 쓴데 열 개 다 들어보면서 삼각김밥이 한 열 개 정도 있어. 아니 뭘 먹으란 거야? 이러고 나왔어. 열 개 다 둘러보더니 아 뭐야 왜 다 티나 마요? 아 나 뭐 먹어? 우리 둘은 이제 하나씩 맛있게 그냥. 그치 아 왜 티나 마요 못 먹어? 왜? 티나 마요가 근본이야. 그래 맛있는데. 야 원래 삼김은 그게 근본이야. 맞아 원래 전주 비빔하고 소고기. 와 맞아. 그래. 나 근데 나도 참치 마요라는 맛을 생각해보고 처음 알았어. 마요네즈는 나 그냥 아예 그걸로 처음 알았어. 참치 마요하고 이제 그 전주 비빔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주 비빔을 가져올 순 없으니까. 그치. 튀어나 마요. 되게 딱지 정도 맛있어. 삼김 다 맛있어. 대게딱지는 또 얘는 못 먹을 거야. 난 삼김 데워 먹는 걸 안 좋아해. 나도 차갑게 먹는 거 좋아해. 그렇구나. 어 그래요? 아 맞아. 남준이 형 생일이 연준이 형 생일이랑 하루 차이였어. 딱 9월 12일이죠. 2일이죠. 맞아. 오, 그러면 남준이 형 생일을 축하해드려야겠네. 그래야겠는데? 그게 더 좋지. 그게 제일 신기했어. 연준이 형 생일 전날이 남준이 형 생일이고 내 생일 전날이었나 다음날이 진 형 생일이었어. 그게 되게 신기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축하드립니다 형님. 내 생일 전날이 3월 12일이야. 그러겠지. 근데 너 생일은 아무 동안 지났어. 아 지금 아찔했다. 근데 맞는 줄 알았어. 살벌하다. 어디? 연준이 형
현준이는 늙은이야 반사. 헉, 우리 늙은이 아닌데요? 뭐 그럴 수 있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지? 라고 늙은이가 얘기해. 보통 이런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준이야, 우리는 다리처럼. 아, 안돼. 진짜 이 핀셋을 하나 다 뽑으면 진짜 네, 여러분 저희 VMA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VMA 거의 안 했어요. VMA 사실 이거 얘기하러 왔는데 이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거의 한 98% 했어요. 와. 아 우리 그럼 VMA 얘기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좋아요. 네. 근데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VMA 사실 다 하긴 했어요. 또 얘기해봐. 뭐 하여튼 진짜 다섯 명이 다 좋아하는 줄 거의 없는데 그 정도로 호불호가 없다. 그 정도로 진짜 멋있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그렇게 좀 큰 무대에 좀 쓸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되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안 믿기거든요. 근데 아. 이거를 다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와우분들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작년에 보러 가는 것도 신기했는데 네. 직접 무대 쓰는 거 자체가 너무 작년에 보러 왔었어. 작년에 AMA 맞아요. 미국 시장.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도 신기했어요. 무대 서고 싶다. 와, 쓰면 너무 재밌겠다 했는데 이렇게 쓰게 되니까 좀 신기하네요. 영광입니다. 그 우리가 인생 잘 살았다. 그 노미가 몇 개 됐잖아요. 그것도 네. 와들이 투표 엄청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박수! 그런 게 아니에요. 홍보에 오는 게 생각보다 많아갖고 깜짝 놀랐어. 기대도 안 했는데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공개된 게 없으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공개됐으면 아 그래도 그 틱톡 반응도 되게 좋던데요. 그 노래 살짝 나왔잖아요. 그래 그게 반응이 진짜 좋아. 네, 네. 살짝 반응 좋았는데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캡처 타임을 하면서 스포를 포즈를 아, 스포를 할까요? 아 포즈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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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동자 아무거나 스포즈. 그나저나 여기선 무슨 동작을 해도 모아들이 잘 모를 테니까 네. 이것만큼은 좀 화끈하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대놓고 하자! 맞긴 해! 하나 둘 셋 어 아 뭐야 태연이랑 겹쳤다. 하나 오케이 다시 생각해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다 완전 네, 크게 중간에 마무리해줬어. 네 근데 진짜 멋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멋있어요. 아 형들 팔짱 껴요. 아 최신 또 반대로 꼈어. 아니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 그래? 이거 그 그러니까 그 내 센터일 때가 아니. 난 다른 파트 한 거. 아 진짜? 그래. 아 다른 아 거기 형 아 맞네 이러고 있어야 되는 형 여기. 아 그런 아 그런데 두 개가 있구나. 두 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거 아아 그만해. 아 아니야 여기 어차피 모르시 이거 이거 어 어차피 뭐 아이 그만해봐. 아이 왜 이래 다들 아 요즘은 뭐 에이 뭐 그럼 저도 그냥 가서 저 쌈이 쳐요? 야 아니 왜 다음 쪽 원래 우리 근데 그것도 같은 쪽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야. 어 그런데? 예 그래서 같은 그래? 쪽으로 맞췄어. 같은 쪽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에서 유래된 거야 그게. 유래된 것 같아. 그냥 그거랑 똑같이 하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 이거고. 변명 금지 뭐였지? 아 잠깐만. 오. 야 근데 이런 거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나 이거 하면 진짜 너무 헷갈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아니 잠시만. 내 정해. 내 처음부터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우리 얘기할 때. 아 근데 아무튼 나 그냥 팔짱만 낀 거야. 아무튼 승부한다 해. 그래. 뭐 이렇게까지. 그래. 들어갈 일이 있나? 어, 내 심장이 떨려. 심장이 bounce bounce. 네. 뭐라고? 심장이. 얘네 bounce. 무슨 얘기 하나 싶겠다. 네. 뭐 모아 동절. 모아 동절. 소호 뭐 잘했으니까 네 확강하게 했어요 진짜. 보면 다 보였어요. 제가 그냥 다 줬어요? 네 나는 다 핵심 안무로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챌린지를 하기엔 어렵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노아분들 춤 잘 추는데 하면 또 해! 아니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또 하려면 해요. 근데 퓨마 챌린지보단 낫잖아. 그래 그 우리가 처음 밀었던 챌린지잖아. 왠지 나는 기뻐. 대속한 거잖아. 아니 난 이거 챌린지 밀 때도 난 계속 물어봤다니까 회사한테 이거 맞냐고. 난 아닌 거 같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챌린지 만들어버려. 그래야지 챌린지지. 맞지. 실패를 저 거듭. 아. 모든 게 빌드업이야. 아무튼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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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여튼 VMA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VM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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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또 12일에 네,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좋아요. VMA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기대된다. 아, 너무 설레요. VMA 너무 재밌겠는데? 아 인사 좀 해주세요. 자, 네, 모두 인사 좀. 안녕. 안녕.